그러니까 이게 자궁을 드러내면은 그 자궁이 없어진 자리에 장들이 내려와, 장. 그 장들도 무게가 있잖아요. 결국은 자궁 대신 장이 채워진 상태에서 골반저 근육이 약해져 있죠. 골반저 근육이 해결이 안된 겁니다. 그 상태에서 장이 내려오는 겁니다. 장이 내려오면 장을 잘라낼 수는 없잖아요. 방법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재발을 하면은 입구를 더 좁혀요. 더 좁히고 어떤 데는 입구를 막는 데도 있어요. 이렇게 좁혀놓거나 막아버리면 부부관계는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쪽으로 분비물 같은 게 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저희 그 병원에서 자궁이 없는 상태로 오셨다 하더라도 수술을 해줍니다. 그러나 처음부터 제대로 된 수술을 했더라면은 이렇게 2차 수술을 안 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수술을 잘 하셔야 돼요. 재발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. 수술을 가급적이면 한 번에 끝내야 된다. 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